자, 중1 대명사 파트 문제풀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버 51, 51입니다. 오케이, 프렌드 나한테 보내라니까 왜 안 보내고 말이야. 매점이 차이다, 군침을 새긴다, 아니야? 잊지 말라고? 잘 까먹는, 까먹는가 봐. 자, 이거의 제목이 지금 풀이하고 있는 부분의 제목이 뭐라고요? 대명사죠. 그냥 명사는 아니고요. 근데 he, she, it, I, we, they 뭐 이런 건 다 빠졌어. 걔들도 대명사인데 걔들은 무슨 대명사고? 인칭 대명사고 걔들은 비동사 할 때 다 다뤘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다루는 건 남아있는 지시 대명사 하고 또 뭐가 있었더라? 대명사의 종류를 한번 우리 이렇게 개념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 대명사는 제일 먼저 만나본 인칭 대명사. 자, 인칭 대명사는 여기에 인자가 있다고 해서 사람 대신 쓰는 거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 또는 어떤 사물 대신 쓰는 게 인칭 대명사입니다. 또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손가락질하는 대명사가 있었죠. 지시 대명사 하면 뭐 이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1-A랑 2-A 뭐 이런 거 있었죠. 헤이. 그래서 얘가 얘 뭐 할래? 디스 할래? 그러면 1-A는 디즈 하면 되겠네. 그러면 2는 대시죠. 그러면 얘는 도즈 하면 되겠죠. 디스 북스 머니? This book, this money. These book, books, money. These books 밖에 안 된다 했죠. Those books. 정리하면 this나 that 뒤에는 셀 수 있으면 단수. 됐습니까? 손가락 몇 개라서? 한 개라서. 그 다음에 this money, this water. 이 돈, 이 물. 이번에 this tim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 쓸 수 있었고 얘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얘들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능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대화에서 이런 식으로 A가 질문을 하더라도 오케이, B가 대답할 때는 얘나 얘는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it이나 뭐 사람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he나 she 이런 걸로 반드시 바꿔서 대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은 51쪽 얘들은 반드시 대답할 때 안만 길어봤자 뭐 데이로 바꿔서 대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51쪽 머리는 중학생이구만. 언제 중학생처럼 할래 이제 도나. 자, 그 다음에 또 더 있었어요. 제기대명사. 뭐라고?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 그렇지.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로 할까? 후에 대한 대답 할까? 네. 후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직접 스스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죠? 네. 그래서 후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경우 이제 이런 용어도 말할 줄 알아야 된다 했어. 제기적 용어법이라 그랬고 생략할 수 I love myself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었어. I love 난 사랑하는데 누굴 사랑한대? Myself. I love m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뭐 I did it myself 라든지 I myself did it 강조적이라서 생략도 가능하고 위치도 I 바로 뒤에 myself를 넣어서 I myself did it 하든지 문장의 끝에 I did it myself 이렇게 강조적인 게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비인칭 주어 it이라는 것도 다뤘습니다. 비인칭 주어 it. 날씨 오늘 며칠이니가 뭐였더라? What date is it? 그쵸? 맞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머니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지. How far is it?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이니 얼마나 오래 걸리니 배웠어. 얼마나 오래 걸리니가 뭐였더라? How long does it take 였죠. 얼마나 오래 걸리니가 뭐였더라? How long does it take? 그래서 구미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니 이런 거 했었네. 구미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니가 뭐였더라?
How long does it take from Gumi to Seoul? How long does it take from Gumi to Seoul? 됐습니까? 뭐 2시간 30분쯤 걸리는데 서울 근처에 가면 시간이 자꾸 늘어나서 결국 목적지 한 4시간 뒤에 도착하더군요. It takes about 4 hou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15번, 16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총 출동시키면 뭐 이거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이거라든지 이거라든지. 오케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거 말고 있나요? 도즈 가능하겠죠? 그쵸? 아니야, 도즈 아니에요. 도즈 왜 안 되는데? 단수죠.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네? It is a nice jacket. This is a nice jacket. That is a nice jacket. 이런 것들이 여기 가능한 거 동의하십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넣을 수 있는 건 몽땅 다 출동시키면 It is winter in Korea. 딴 거 되는 거? 없어요. 없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it이네요. 그랬습니까? 똑같이 생긴 it인데 첫 번째 문장에 있었던 it을 보고 뭐라 그러고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그 말은 곧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다?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두 번째 It is winter in Korea 할 때 it을 보고 뭐라 그러고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 그 말은 절대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더라. 오케이 날씨 어떻니? 그랬더니 겨울이다. 그렇죠. 뭐라고 한다? What season is it in Korea? 지금 한국은 무슨 계절인지 묻는 거죠. 그치 서희야? 또 새로운 문신 새기고 있어? 뭐 또 이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또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딱 15번, 16번 보니까 약간 뭐 너무 뭔가 너무 티가 여기는 is가 있고요. 15번에는. 16번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보이냐면 R가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총 출동 시켜보자. D's랑 또 those. 그다음에 어 뭐? There are my favorite books. There가 된다고? There는 안 될 거고요. They는 되겠지. They are my favorite movies. 뭐 D's를 넣으면 해석은 이것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야. 도즈를 넣으면 저것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야. 데이를 넣으면 그것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에 얘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만한 말은 뭐겠다? 오케이.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These are my favorite movies. 뭔가 어떤 영화가 가까이 있어요. 됐습니까? 이것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이다. 밑에 문장은 These books are mine. 이 책들은 나의 것이고 Those are Mason's books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These 똑같이 썼는데 그런데 이 These하고 이 These하고 다르네요. 그쵸? 맞습니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위에 these는 일단 뜻부터 접근해 볼까? 얘 뜻이 뭐야? 그쵸. 얘 뜻은 이것들이죠. these 밑에 these의 뜻은 이란 뜻이죠. 그쵸? 요렇게 합쳐서 뭐 됐어? 이 책들이네요. 그쵸? 그러면 위에 these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랬더라? 지시. 얘 자체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 요것만 데이가 된다는 말은 얘 자신이 명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디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지시 대 명사. 하지만 밑에 디즈 북스는 디즈만 데이로 바꾸면 데이 북스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얘는 어떻게 하면 데이가 될 수 있냐면 디즈 북스
books를 합쳐야지 암만 길어봤자 뭐가 돼? day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어떤 책들? 이 책들. 그래서 이 these를 보고는 뭐라 불렀더라? 지시 형용사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se는 이것들이란 뜻도 있지만 these 뒤에 복수명사가 오며 어떤 책들? 이 책들. 이렇게 뒤에 나오는 어떤 명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을 추가시켜주는 어떤 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요거 이 these를 지시 대명사로 써서 요 부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했잖아. 알잖아. 몰라요? 나는 these는 무조건 지시 대명사로만 쓰고 싶다. 난 명사 꾸며주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썼어요? These are my books. 이렇게 하면 다시 뭐로 바뀌었어? 지시 대명사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 중 생략할 수 없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점이 self, self, selves, self, self네요. 그쵸? 그니까 17번 문제의 제목은 뭐예요? 제기대명사. 그쵸. 제기대명사를 뭐 어쩌란 말이야, 이거. 오케이. 뭐 여러가지 방법 생략할 수 없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성모가 얘기했듯이 뭐를 모르고 제기대명사가 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제기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강조적으로 쓰였는지 둘 구분하란 말이고. 그렇죠. 그럼 그 방법은 얘를 뭐 해보면 돼? 끊어읽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했던 방법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아 이거 해석해보니까 이런 뜻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그거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지우 심심하니까 첫 번째 문장 해석. I painted the wall myself. 의 뜻은? 그렇죠. 내가 직접 그 벽을 칠했다. 누가 다? I painted가 보이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해줘야 됩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did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보이죠? 내가 칠했는데 뭘 내가 칠했어? 뭘 칠했는데? 그랬더니 그 벽 칠했지. 그럼 어떻게 칠했는데? 직접 칠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있으면 옆에다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관로를 여기다가 해놓든지. 됐습니까? I myself painted the wall. 이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Do you cut your hair yourself? 누가니? 너는 컷하니?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넌 자르냐? 라고 물어봤고 뭘 자르니? 너의 머리카락을. 그럼 얘 뜻은 뭐가 되겠어? 직접. 직접. 네가 직접 너 머리 자르니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또 됐습니까? 그래서 yourself의 또 다른 위치는 어디도 된다고요? Do you yourself cut your hair? 해도 된다고요. 뭐라고요? Do you yourself cut your hair? Do you yourself cut your hair? 로 위치를 바꿔도 되고 계속해서 how에 대한 대답인 강조. 넌 직접 어찌 자르니? 직접 자르니? 스스로 자르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take a picture of ourselves 라고 있죠. 누가 다? 우리가 take 한 대죠. 그쵸? 우리가 찍는데요. 사진을. 그쵸? 사진은 사진인데 누구의 사진을 찍는데? 우리 자신의. 우리는 셀카 찍는다. 오케이. 저쪽에 애들이 뭐 착착착착 하면서 사진 찍고 있어.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물어본 거야? 야 너희들 누구 사진 찍니? 그러고 있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o do you picture of? 라고 묻겠죠. Who do you take a picture of?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o do you take a picture of? 그게 누구 사진 찍는지 묻는 거죠. Who do you 또는 what do you take a picture of?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사진을 찍는 누구를 찍는지를 ourselves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my dad가 makes 하신대요. what
breakfast를 나의 아버지께서 아침 식사를 만드신대죠. 어떻게 만드신답니까? 스스로 직접 만드신대죠.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스스로 아침 식사를 만드신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너무 뻔해 벌써. 위치부터. 됐습니까? 그래서 she herself calls. 그녀가 직접 나에게 전화한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그녀가 직접 나에게 매일 아침마다 전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끝에 보내도 되고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자, 이 문제 다른 유형으로 나와도 풀 수 있겠습니까? 풀 수 있으려면 당연히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해석이 돼야지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도 찾을 수 있겠죠. 예. 그러려면 take a picture of 같은 표현이라든지 그렇죠? 맞습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원은 a plus 아 뭐 이렇게 합시다. a book이에요? 더 book이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어 뒤에 단수명사인 경우에 그 녀석을 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보니까 A가 Do you have a pen? I want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얘가 너는 갖고 있냐고 물어봤고요. 애완동물 갖고 있냐고 반려동물 갖고 있냐고 물어봤죠. 네. 그러고 나서 내가 반려동물을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러면 Do you have a pet? I want a pet이죠. Do you have a pet? I want a pet. 너 반려동물 있니? 나는 한 마리 원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want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더 pet이 들어가면 정말 이상한 말이 되겠죠. Do you have a pet? I want a pet. 그렇죠? Do you have a pet? 해놓고 I want the pet 그랬어. 그 pet이랑 왜 이상할까 지우? The pet 하면 왜 이상한 말이 될까요? 그렇죠. 너는 애완동물이 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네 걸 원한다고 하고 있어. 네 거 내놔. 갖고 있으면 내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걸 뺏겠다라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가 들어가느냐 더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너 혹시 애완동물 있니? 나도 한 마리 있었으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너 혹시 애완동물 있니? 난 네 걸 원해. 내놔. 내놔 이 새끼야. 됐습니까? 이거는 일진이 하는 말이죠. 더 팻 하는 건. 됐습니까? 오케이, 일진 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여기 더 팻 있는데 뭔가 뭐가 이상한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어가 들어가냐 더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가 많이 우리말에 어나 더를 쓰는 규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혹시? 없잖아. 남의 나라 말 규칙이야. 남의 나라 말 규칙인데 그걸 어를 썼을 때 원어민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더를 썼을 때 원어민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알아야지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팻이나 이 자리에 it 같은 게 있으면 이상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B가 That is a small bag. She likes 어쩌고 저쩌고. 뭔가 이제 가방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소개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서희야 저 가방은 작은 가방이라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She likes a bag이야. She likes the bag이야. 'That is a small bag. She likes a bag. She likes the bag. 그렇죠. 더 백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이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저건 작은 가방인데 그녀가 그 가방을 마음에 들어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네요. 그 다음에 I don't like this skirt. I need a... 얘는 너무 뻔해. 여기에 이게 볼 수 있어. 됐습니까? I need a long one. 됐습니까? 나는 이 치마는 마음에 안, 지금 치마 사러 갔어, 옷가게.
이 치마 마음에 안 드는고, 이 치마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벌써 뒤에 나와. 이 치마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이 치마가 어떻기 때문일까요? 짧아. 짧기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 need, 나는 필요한다. A long skirt, 나는 긴 치마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pants are not nice, but can you show me? 자, 이거 이번에 C하고 D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뭐?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는 대화야? 옷가게에서 하고 있는 말이죠. 네. C는 옷가게에서 치마 사고 있는데 아, 이 치마 짧아서 마음에 안 들고 나는 긴 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these pants are nice. 이 바지들이 어떻다? 좋다 그랬죠. 근데 but이 붙었어. 그러니까 이거 좀 다 마음에 드는데 그러나 can you show me?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냐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바지를 보여달라 그랬어. 종류만 갖고 다른 바지를 보여달라 했겠어.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can you show me blue pants죠. 그렇죠? 그러니까 팬츠 지우고 뭐 쓰라면 blue ones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엔 들어갈 수가 없죠. 됐습니까? 분명히 one이나 ones가 들어갈 수 있는 걸 고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one만 들어갈 수 있는 걸 고르라 했어요. 됐습니까? 팬츠니까 ones, 팬트가 아니고 팬츠니까 one이 아니고 on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을 해놓고 It is my sister's new desk 하고 있어. 이세다가 밑줄 꺼놓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묻는 거죠. 이거냐 됐습니까? 그러면 It is my sister's new desk의 뜻은 뭐고? 나의 누이의 새 책상이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슬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하면 된다. 인칭대명사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인칭대명사를 고르란 말이고 해석했을 때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녀석을 고르란 얘긴데 It is midnight의 뜻은? 새벽이다. 자정이다. 밤 12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게? 그래,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 했겠다? 그렇죠. What time is it? 됐습니까? It is midnight. 그래서 뭐? 얘는 비인칭 주어죠. 비인칭 주어 중에서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It is Saturday의 뜻은 뭐고? 토요일이다. 토요일이다. 뭐라고 물어봤다? 뭐라고? 날짜 물어봤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다? What day? 뭐라고 물어봤죠? What day is it? 뭐 물어보기? 요일이 왜 요일입니까? 오케이, 시간, 요일 이런 거 전부 다 비인칭이죠. 그 다음에 It is spring now의 뜻은 지금 봄이다. 그래서 spr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at season is it? 계속해서 비인칭이네요. It is April 20th. 뜻은 4월 20일이다. 그래서 뭐? What date is it? 그렇죠. What date is it? 그 다음에 It is very hot soup. 그것은 매우 뜨거운 수프다.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 그래서 여기에 있는 it 중에서 1, 2, 3, 4, 5의 it 중에서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것은 몇 번? 5번. 5번이죠. That is a very hot soup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또는 this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this나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없고 그것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는 비인칭 주어가 되려면 조건은 단어의 길이가 최대한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 뜻이 없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맞는 것이 바로 it이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보니까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뭔가 틀린 데가 두 군데 있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틀림없는데 이거는 규칙을 어겼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야 되는데 얘가 잘못 표현했구나 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A하고 B가 대화를 합니다. A가 뭐래요? Don't have a pencil. I need ones.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연필이 없대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연필이 필요하다고 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I need a pencil 이겠죠? 네. 그러니까 ones가 아니고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I need one. I need pencils가 아니고요. I need a pencil이니까 one으로 고쳐야 되겠고. 오케이. 그랬더니 B는 연필이 있어 없어? 남는 연필이 있어 없어? B에게 남는 연필 있다 없다?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Use this pencil. 그렇죠. 이 연필을 사용해라. 원 뭐 대신 왔어요? 펜슬 대신에 왔죠? This 있을 때는 all 안 씁니다. This가 벌써 몇 개라고 밝히고 있어? 가까이는 몇 개? 한 개. This a pencil. A this pencil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This가 있을 때는. Okay, use this pencil. Use this one. 오케이. 그랬더니 A가 당연히 고맙겠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바뀌어요. 그래서 A가 뭐라 그래요? Thank you. Do you go to the library today? To 이러고 있죠? 그래서 넌 뭐하니? 가냐? Where? 어디에? 도서관에. 언제? 오늘. 너도 오늘 도서관 가니? 라고 물어봤죠? 그쵸? 그랬더니 간대요? 안 간대요? 간대죠. 그래서 뭐래요? Yes, I go to the library today. 그러고 있죠. Yes, I go to the library today. Yes, I do. 됐습니까?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Do you go? 하다시 do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Yes, I am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A가 Is it far from here? 뜻이 뭐예요? 여기서 뭐냐? 라고 물었죠. How far? 아닌데요. 오케이. Is it far? 뭐냐? 여기서 도서관까지 뭐냐? 이런 거죠. From here. 뒤에 생략되면은 From here to the library. Is it far from here to the library? 여기서 도서관까지 뭐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is은 잘 썼죠. 여기에 is this far, is that fa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왜 is this far, is that far 하면 왜 안 돼? 여기에 써야 할 녀석이 뭐고? 비인칭 주어죠. 비인칭 주어 this 들어본 적 있습니까? 비인칭 주어 this 들어본 적 있냐고. 비인칭 주어 that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비인칭 주어 it 밖에 안 되죠. Is this far? Is that far?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Is this far from here? 해놓는데 애들이 저 신나게 읽고는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앉아있습니다. 여기에는 it 밖에 안 돼. 거리 묻고 하는 거. 밝고 어두운지 묻고 할 때, 시간 물을 때, 계절 물을 때. 됐습니까? 전부 비인칭 주어 it, 그것이라고 하지 않은 it을 써야만 한다. 오케이. 그랬더니 보니까 멀대요? 안 멀대요? 멀지 않대죠? 그렇죠? 얼마 걸린답니까? 얼마 걸린답니까? 대략 10분 걸린답니다. 어떻게? 버스 타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It takes about 10 minutes by bus. 됐습니까? 오케이. take의 다양한 뜻 중 take가 받다. give and take 하면 주고 받다 라는 뜻이죠. 그 take가 받다 라는 뜻도 있지만 take care of고요. 그건 돌보다는 take 뒤에 이와 같이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린다 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about의 뜻이 뭐고 약 대략 이란 뜻이고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힌트는 A로 시작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얘기하는 건데.
at 10 minutes. 여기에 about이 뭐뭐에 대하여야 대략이야. 대략이란 뜻일 때 내가 A로 시작하는 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고. 알았어요? 다섯 번째 가르쳐 주지 뭐. Around 10 minutes. Around의 원래 뜻은 뭐? 뭐뭐 주변에, 뭐뭐 둘레에 이런 뜻인데 이와 같이 around 10 minutes 이렇게 쓰면 대략 10분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about의 1번 뜻은 뭐뭐에 대하여고요. 근데 10분에 대하여가 아니고 여기서 2번 뜻 약 대략이란 뜻이다. 그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around라는 단어가 있는데 around에 원래 많이 쓰이는 뜻은 around me, 내 주변에, around the table, sit around the table, 그 탁자 주변에 앉으세요. 뭐뭐 주변인데 얘도 대략이란 뜻도 있다라고 이제 다섯 번째 가르쳐 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몇 개 틀렸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문제 중에서 세 문제. 세 문제. 와우, 너무 많이 틀린 거 아니야? 몇 개? 다섯 개 틀렸어. 여섯 개 틀렸어. 와우, 몇 개 틀렸어? 세 개 틀렸다. 반타작했다. 몇 개? 두 개하고 그 중에 반. 반? 뭐가 반인데 도대체? 그 20번이 1번은 맞았는데 2번은 틀리고 이제. 아, 그건 틀린 거지 뭐. 성희는? 3개! 3개! 아, 기본적으로 3개는 다들 깔고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여기까지 했는 것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재시험 쳐야 되겠다, 이들. 아, 자,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조건에 맞게 문장을 바꿔 써라. is로 시작하는데 6단어의 문장으로 쓰래요. 그러면 일단 뭐라고 써있어? We have a lot of rain in summer. 됐습니까? 누가다? We가 have 안 돼요. What에 대한 데다 무엇을? A lot of rain을. 그렇게 이제 했으면 이제 좀 뭐 내가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이제 좀 알 때도 되지 않았냐? 어? When? 언제? In summer, 우리 여름철에 많은 비를 가진 데죠. 네. 됐습니까? 근데 is로 시작한단 말은 이거 날씨 얘기하란 말이네. 네. 그럼 it 중에서 몇 번째 it을 쓰란 말이야? 두 번째 it을 쓰란 말이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뜻이 뭐가 돼야 되냐면 비가 많이 내린다 해놓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쓰면 되겠네.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여름에 우리가 많은 비를 가진다. 여름에 란 말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여름에 이거 하란 말이죠. 그쵸? 그럼 비가 많이 내린다 라는 표현은 it is much rain in summer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렸고요. It has a lot of rain. Okay. It has much rain. 얘를 꼭 much로 바꾸고 싶은가 봐. 이거 아, 좀 이따 물어볼라 그랬는데, 그쵸? A lot of는 상황에 따라서 many가 되기도 하고 much가 되기도 한다는데 지금은 much다. 그 이유는 many books, much. money. rain의 뜻이 뭔데? be란 뜻인데 셀 수? 없어요. 그러면 money하고 같네. much money, much rain. 여기는 a lot of는 much로 바꿔 쓸 수 있죠. 오케이. 여기에다가 그것은 하면 안 되고 니들 혹시 비 내리다 라는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냐? rainy. 한번 읽어볼까? Rainy day. 그래, 그럼 rainy의 뜻은 비 오는 인데요.
니들 분명히 비오다라는 거 배웠어 단어에서. 비오다가 뭐야 그래? 그래 rain이잖아 rain. rain이 비란 뜻도 있고 비 내리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러면 누가 더 it rains 하면 비 내린다고 했네. 그렇죠? 비 내린다. 그럼 이것만 넣어두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Okay. It rains. A lot in summer 하면 되겠죠. It rains a lot in summer. 됐습니까? 그래서 a lot 대신에 뭐 써도 된다? much를 써도 되는데 much는 much money일 때는 양이 많은 이란 뜻이지만 thank you very much 할 때는 무슨 뜻도 있다? 어찌 고맙다고요? 많이 고맙다고요. It rains much 또는 it rains a lot in summer. It is rains 할까? It rains 할까? 뭐 해야 될 것 같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어? rain의 뜻이 1번 뭐? 비 2번 뭐? 비 내리다. 어? 지금 뭐로 쓰였어? 여기에 a lot of rain 할 때 rain은 비란 뜻으로 쓰였고 it rains 할 때 rain은 무슨 뜻으로 쓰였어? 비 내리다. 그러니까 하다시 더즈 쓰면 되겠죠. 얘 비 혹시 이거 비 들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하다시에 더즈 집어넣는 거다. It rains a lot in summer. 칼질하랍니다. 그렇죠? 누가? 어떻게? 뭐 한다?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한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 서술형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니까 통째로 알아두셔야 돼요. 예,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설거지하다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My sister. My sister가 뭐 한다? Herself. Okay, my sister herself washes. 없는 wash는 어디서 데리고 왔어? Does the dishes. 그렇죠? My sister herself does the dishes. 됐습니까? Okay, 이러고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쌤이?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죠. 그쵸? 어떤 얘기 하고 지나가야 됩니까? 어떤 얘기 하고 지나가야죠. 어떤 얘기 해야 됩니까? 허세프의 위치는 여기 가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My sister does the dishes herself. 여기 do는 돼 안 돼? 안 돼요. My sister she do냐? 이 세상에 she do가 어딨어? 그건 니들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치고 나서 she do가 되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아직 안 배웠잖아 그 문법은. 됐습니까? 하다시 does를 꼭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설거지 하다라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라고요. 뭐? Do the dishes 또는 wash the dishes. 두 가지 표현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되는데 여기에 do를 쓰라고 했으니까 my sister does the dishes herself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 문제 제목은 뭐다? 제기대명사죠. 그래서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구분하란 얘기고요. 강조적이기 때문에 답은 멀티로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고 그치 서희야? 여기 수면방 아닌데요. 오케이. 아, 서희가 다 아는 거 자꾸 설명해가지고 내가 졸린갑다. 서희 지금 100점 맞고 있지? 다 틀린 거 하나도 없지? 그래서 자꾸 졸리지? 오케이. 다음 일기장을 보고 날짜, 요일, 시간에 대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쓰고 해석. 왜 하필이면 날짜, 요일, 시간에 대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쓰고 해석하라 했을까? 그래서 3번 문제의 제목은 바로 뭐? 그렇죠. 비인칭 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날짜, 요일, 시간 Is it far? 거리. 오케이. Okay. Is it dark? What season is it?
이런 것들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기장에 뭐라고 써있는지 첫 줄 한번 읽어봅시다. April 10th, Tuesday, 11 p.m. 됐습니까? 그래서 일기를 쓴 시각이죠. 4월 10일 화요일 11시 저녁 때 썼네요. 일기장. 그 다음에 How was the weather? How was the weather? It was rainy. 됐습니까? 오케이. 일기 쓸 때 it is라고 할까요? it was라고 할까요? it was. 지나간 하루를 정리하니까 무슨 시제로 쓴다? 과거 시제로 쓰겠죠. it was rainy. 됐습니까? 일기 쓸 당시죠. 일기 쓸 당시의 시간이 11pm이죠. 밤 11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그래요? It's dark outside now. 의 뜻은 지금 밖은 어둡다. 밤 11시인데 환하겠습니까? 당연히 dark 하겠죠. 물론 뭐 핀란드나 뭐 이런 나라는 밤 11시라도 1년에 6개월 정도는 환할 때가 있잖아. 저 아버지께서 한 번씩 캐나다에서 안 그러시지? 어? 캐나다에 밤 11시라도 환할 때 있잖아. 저 북쪽 북쪽으로 가면 그치? 네. 됐습니까? 오케이. 1년에 6개월은 한밤중에도 해가 안 지고 계속 떠 있을 때가 있죠. 왜 그런 걸까 근데? 왜 그런 걸까 근데? 일본이라서 지구가 14.6도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날짜는 It is April 10th.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4월 10일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지금 이제 해석하라고 한 건 지금 뭘 보겠다. 해석 쓸 때 뭐라고 하는지 아는지 보겠다. 그것이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이거죠. 그것이란 말 절대로 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요일은 It is Tuesday. What date is it? What day is it? 그래서 해석은 그것은 화요일이다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화요일이다. 그 다음에 11시다 라고 하고 싶으면 It is 11 p.m. 하면 되겠고 아니면 하기 싫으면 뭐 이러든지 11 o'clock 하든지 아이고 당연히 점점하고 영영 해야지 뭐. 아 진짜요? 아 이렇게 그냥 11 p.m. 했다고?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그래서 뜻은 오후 11시다 또는 뭐 오후 11시는 밤 11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밤 11시다. 그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비인칭 주어 써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라. 어떻게? 지하철로 무엇을? 한 시간을 뭐한다? 가져간다. 됐습니까? 지하철로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타는 게 내가 갖고 있던 시간 중에 몇 시간을 가져가 버린다? 한 시간을 가져가 버린대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렇다고요. 네. 됐습니까? 가져간대. 뭘 가져간대? 가져간대. 한 시간을 가져간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지하철을 타면 오케이. 그래서 뭐? It takes 1 hour 또는 one 대신 쓸 수 있는 건 an hour by subway 하면 되겠죠. 선생님, by subway takes 1 hour. 오케이. 지하철 타고 좋은 질문 나왔습니다. by subway takes 1 hour. By subway 가 지하철을 타고 란 뜻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줘? 그쵸?
그러면 지금 네가 요렇게 누가다를 만들었단 얘긴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만 가능해? 여기에 있는 건 항상 암만 길어봤자 하지 않나요? 사다시 앞에 있는 거. 그럼 항상 여기에 있는 건 명사라야 된다는 얘기죠. 명사라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만 올 수 있다고? 뭐가 명사인데? 명사요. 뭐가 명사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명사인지 또 설명해야 돼요? 어?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사 아닙니까? 바이서브에 여기 올 수 있겠어 없겠어? 안 되겠죠.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4번 이거 작문시킨 이유는 바로 뭐다? 뭐 쓸 줄 아냐? 비인칭 주어 쓸 줄 아냐 모르냐 라는 거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해 두시고요. 학교에서도 수업을 그렇게 하나? 학교에서도 수업을 그렇게들 하십니까? 시험 치면 성적 되게 잘 나오겠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오케이. 어떻다? 아주 어려웠다. 누구는? 그는 무엇을? 오케이. 새 컴퓨터 하나를 뭐한다? 필요로 한다. 됐습니까? 그의 컴퓨터는 매우 낡았습니다. His computer is very old.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he 잠깐 기다리세요. He needs a new computer죠. 그렇죠? 근데 컴퓨터 너무 스펠링도 길고 자꾸 쓰기 귀찮아. 그래서 he needs a new one. 어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one을 쓸 수 있겠죠. He needs a new one.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1번은 비인칭 주어 쓰라는 거였고 2번은 뭐 쓰라는 거야? 얘가 핵심이죠. 네. 이 녀석의 이름이 뭐였더라? 부정 대명사죠. 이름 조심하라 그랬어. 이건 not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정하지 않은 것 중에서 안일 부자에 정할 정자 정하지 않은 어떤 물체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하나 라는 뜻의 부정대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얼마나 오래 걸리니 지하철을 타고서? How long? Does it take by subway?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How long does it take by subway? How long does it take by subway?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How long does it take by subway? 지하철 타고 얼마나 걸려? 한 시간. 오케이. 여기에 또 time 쓰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한 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오케이. Look at this gray house. 뭐 A, B를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됐습니까? A, one is my house에 뭔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These red one had three bedrooms and a bathroom. 뭔가 틀렸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는 해석하랍니다. That blue one has one bedroom. 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자, 한 명씩 시킬 테니까 읽고 해석하세요. 민준, 한 문장씩 하세요. Look at this gray house. Look at this gray house. 회색 집을 보세요. 이 회색 집 좀 보세요. 이랬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서희. 아 이건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 되겠네. 뭐라고요? It is my house. 그렇죠. 오케이. 왜 이래야 되죠?
왜 one is my house 하면 안 되고 왜 it is my house 왜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지우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뭐좀그 길은 바로 갔는데 막판에 조금 삐끗했고요. 성모 왜 이래야 되지? 아까 그거였어. 아 그거라서. 어 그래서 거기서 좀 말을 좀 더 이어줘봐. 아까 그거라서 뭐. 얘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는 녀석이 뭐 대신 왔는데. 더 the house. 그렇죠. 더 하우스야. 어 하우스야. 그렇죠. 지금 만약에 만약에 지금 원했으면 어 하우스 is my house인데 어 하우스가 아니고 당연히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 더 하우스가 와야 될 자리니까 그래서 it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지우 읽고 해석. There are four bedrooms in it. 그 뜻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 썼네요. 이 it은 당연히 인칭 대명사고요. 뭐 대신 왔어? in the house. 됐습니까? in my house 하시든지요. There are four bedrooms in my house. in the house. 절대로 a house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The house나 my house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it인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 집에 침실 4개 있다 그랬어요. There are 나왔죠.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very old. 엄청 낡았대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는 바로 답을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은 1번일까요? It is very old 할 때 it은 당연히 1번이고 my house 대신 왔습니다. the house 대신 왔고요. a house는 아니니까 그래서 it인 거고요. 집이 매우 낡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읽어서 지금 얘가 지금 자기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하는 이 글을 쓴 사람의 집에 대한 정보 몇 가지를 알게 됐냐면 일단 색깔을 알게 됐죠. 무슨 색 집이야? 회색 집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침실이 4개 있다는 정보도 알게 됐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우 낡은 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we need a new one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원은 도헌 뭐 대신 왔어? 그렇죠. 당연히 하우스 대신 왔고 동일한 집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면 종류만 같고 또 다른 집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다른 집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더를 절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We need a new house. 새 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현재 있는 집이 낡아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하네요. 그래서 My uncle has two good houses. 나의 삼촌이 두 채의 좋은 집을 가지고 계신다. 됐습니까? They are next to ours. Okay. They는 뭐 대신 왔어? The two houses. 누구스 houses? My uncle's houses 대신 왔죠. 그래서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My uncle's houses are 해놓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Next to ours. Ours는 뭐 대신 왔어? Ours는 뭐 대신 왔어? 당연히 our house 대신 왔죠. 그래서 삼촌의 집들은 있다. 어디에? 우리 집 옆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ext to 대신 쓸 수 있는 거 be로 시작한 거 beside 하고 또 by 하고 알려드렸죠. by ours, beside ours, 뭐뭐 옆에 란 뜻의 세 가지 표현 방법이 가능한 전치사 얘기해 줬습니다. next to, beside, by the window, beside the window, next to the window, 창가에
이건 세 번째 알려드리는 거죠? 네. Okay. Hours는 뭐 대신 왔다고? Our house 대신 왔다고. Day는 뭐 대신 왔다고? 삼촌의 집들. 두 채의 집이니까 day로, it이 아니고 day로 받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B 어딘가 틀렸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se red one had three bedrooms and a bathroom.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 뭔 것 같아요? 이 빨간 집이 침실이 3개가 있고 그리고 화장실 1개가 있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죠? 그쵸? 그러니까 삼촌 집이 두 채인데 그 중에 한 채의 색깔을 알게 됐네요. 그쵸? 삼촌 집 두 채 중에 한 채의 색깔은 뭔데? 빨간색인데 침실 몇 개고? 3개고 화장실이 1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고쳐져야 되겠다? 뭐를? did 대신에 it으로 it red one 이렇게 합니까? 아니야, this. 당연히 this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뭐 한 거냐? this book books money 이거 한 거네요. this book books money, these book books money. 그래서 this book books money, this book, this money, these books. 만약에 these를 쓰고 싶다면 red ones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have 해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빨간 집은 has 가지고 있다. This red one, this red house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 does 들어가 있는 has 쓰는 건 당연하고요. 이 빨간 그러면 one은 house 대신 왔고 누구 소유의 빨간 집이냐? 삼촌 소유의 빨간 집 이 침실 3개와 화장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that blue house겠죠. 그래서 삼촌 집 두 채 중에 한 채는 빨간색이고 침실 3개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이번엔 파란색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삼촌 소유의 저 빨간 집은 가지고 있다. one bedroom 침실 한 개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해석은 뭐 저 빨간색 집은 가지고 있다 하나의 침실을 이렇게 하든지 저 파란 집에는 침실 한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 쓰면 되겠죠. 뭐 얘는 안 됩니까? 이런 거 없습니까? 응? 아 있어요. 뭐? 1번에 있잖아요. 어. 1번에 이렇게 해도 돼요. It is summer has much rain. 아니 아직 이거 5번 6번 풀고 있습니다. 5번, 6번에서 뭐 질문 없습니까? 참네. 와. 막 질질 끌고 가네, 막. 기분이. 알았어. 계속 끌고 가줄게. 오케이. 막 힘이 엄청 들어, 막. 이제 소 다 6마리 막. 질질 끌고 가. 아니다. 한 마리는 잘 따라온다. 졸랑졸랑거리면서. 자꾸 이상한 길을 가서 그렇지. 한 놈 잘 쫓아오는데 자꾸 저기 뭐 물 마시러 가자는데 풀 먹으러 가고, 풀 먹으러 가자는데 물 마시러 가려고 그러고. My uncle lives in the blue one. 나의 삼촌은 어디 사신다? 파란색 하우스에 사신다. 침실 몇 개 있는? 침실 한 개가 있는. 혼자 사시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I like his blue house. 나는 그의 파란색 집이 마음에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질문. 서술형이니까 질문. 아까 1번에 뭐? 1번에. It is summer. Has much rain. It is summer. Has much rain. Much rain. 자, 그러면 이 누가다 하는 세 가지 항목 중에 누가다를 했다가 또 다른 다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여름이다 가지고 있다는 뭔데? 오케이. 여기 뭐 얘가 해서 그래. 누가 다 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만약에 하다시 더즈를 쓰고 싶다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돼야 되는데 여름이다가 가지고 있다는 이상한 거 같네요. It summer has much rain. 뭐 it summer? 네, it summer has much rain. 아, it book 돼? 어? it book, it house 이런 거 돼 혹시? it house. 그것 여름, 그것 책, 그것 집 이런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또!
예, 3번에 3번. It's 11 p.m. 적고 11시나 적었거든요. 예. 뒤에다가요. It's inside outside now라고 적었거든요. 틀렸다고요. 여기다가 영어를 또 적었다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틀렸다고까지 하긴 그렇고요. 또. 또. 이렇게 물어보면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내 답은 다 틀렸을 거야 하면서 그냥 무조건 다 지우고 선생님 답을 이렇게 뺏겨 적습니다. 그냥. 로봇이 되고 싶습니까? 응? 로봇이 되려고 앉아 있는 겁니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앉아 있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저런 얼토당토하는 질문이라도 환영합니다. 또 얘는 안 돼요. 없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시제 워크북 이어갑니다. 뿅, 뿅, 뿅. 중1 때 시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시제를 배우냐면 크게 두 가지 시제를 배웁니다. 크게 일단 하나는 단순 시제를 배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진행형 시제를 배웁니다. 오케이. 그림으로 시제는 늘 표현하면 기준인 현재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시제, 요런 시제, 요런 시제 이 세 가지 시제를 보고 무슨 시제라 하겠어? 단순 시제라 하겠죠. 그래서 뭐뭐뭐를 배운다? 단순, 단순 시제 세 가지 뭐?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를 배운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도 배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그렸던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다? 진행형 시제. 그래서 요거 요 녀석을 보고는 뭐라 그럴까? 현재 진행.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게? 과거 진행이라 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미래 진행이라 하겠죠.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오케이. 뭐뭐 한다 단순 현재. 뭐뭐 했었다 단순 과거. 뭐뭐 할 것이다 단순 미래.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미래 진행.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됐습니까? 세 가지 표현이 그래서 뭐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은 비동사랑 하다시 두랑 조동사 can 이렇게 세 가지 배웠죠. 그래서 얘랑 얘들 둘이 만났어. 얘들 둘이 만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얘들 둘이 만나면 뭐가 떠올라요? M is R가 떠올라야죠. 그렇죠? 얘랑 만나면 was 생각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안 배웠는데 근데 이미 만나봤어. 요렇게 만나면 뭐가 생각납니까? Okay, can be, will be, may be 가 생각나겠죠. 나는 건강하지 않을지도 몰라. I may not be very healthy. 생각이 아무도 안 나는구나. I may not be very healthy. 나는 매우 건강하지 않아. 난, 야, 너 채소 좋아하니? 아니, 나는 뭐 당근도 안 좋아하고, 양파도 안 좋아하고, 다 안 좋아해. 나 햄버거, 뭐, 콜라 이런 거 좋아해. 난 맨날 콜라 마셔. I drink cola every day. 뭐 이런 거 혹시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죠? 그쵸. I may not be very healthy. 이러면서 끝납니다. 막판에. 양념치 들어가는 거였죠. 위래면은 뭐가 생각나겠다? will be를 배우겠죠. 얘랑 만나면 am is are. 얘랑 만나는 게 was were.
얘랑 만난 게 will be겠죠. will be. 그쵸? 그 다음에 얘랑 만난 게 I go, we go, he goes, she goes, it goes 였고 고로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얘랑 만난 게 I went, you went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만난 볼까? 얘랑 만나야지. 그러면 will go겠죠. I will go, he will go, she will go. 그러니까 does 써야 되는 건 이때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이때만 do를 써야 될지 does를 써야 될 때는 이때만 신경 쓰면 돼. 나머지 애들은 I went 이렇게 하면 I went, she went, they went, we went, he went. S 쓰고 있다고 필요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진행형, 뭐 진행형 시제는 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그 앞에다가 am, is, are를 붙이면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고 was, were를 붙이면 과거 진행형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만드냐? 얘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미래 진행형이 되겠네요. I will be eating. I will be eating dinner at 6. 알겠다. 여러분들 한 8쯤 돼야 되겠네. I will be eating. I will be eating dinner at 8. 하면 뭔 뜻일까요? 나는 먹고 있는 중일 것이다. 저녁을 8시에. 8시쯤이면 저녁 먹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미래 진행이라고 하고 생긴 건 will be doing으로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서 여기서 다뤘던 거는 여기 현재 시제는 이미 앞에서 뭐 다 다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좀 이따가 뭐 하면서 배울 거냐고 했냐면 조동사 배우면서 양념시 배우면서 이 다음 챕터라 했어. 그때 미래 시제 조동사 will 양념시 will에 대해서 하면서 미래 시제 할 거고요. 그때 will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will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be going to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할 거고요. will하고 같이. 그치 서희야? 뭐하고 밑뜻이 비슷하다고? 뭐하고? 위하고? 그치 서희야 안 자고 싶은데 자고 놀려. 그치 선생님 옆에서 졸 때만 딱밥 때려줄까 그러면? 친절하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라 했어. 오케이. 미래 시제 그때 다룰 거고요. 뭐 미래 진행은 여러분들은 1학년 때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됐습니까? 다행이죠? 생긴 것도 복잡하게 생겼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비동사의 과거형 1인칭 단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I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 am 하다가 I was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인칭 단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2인칭 단수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You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 3인칭이 아니고 1에서 3인칭이라 했으니까 2인칭 포함입니다. 1인칭 복수는 뭐예요? 1인칭 복수는 we, 2인칭 복수는 you, 3인칭 복수는 they죠. 그래서 you are 하다가 you were, we were, you 한다, they were 한다.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는 he, she, it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he was, she was, it was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떤 무슨 시 덩어리? 어찌 시 덩어리와 함께 사용되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yesterday부터 시작해서 at that time까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시간의 화살표에 현재 시제 어느 쪽에 전부 점이 찍힌다? 왼쪽 과거에 점이 찍힌다. 오케이. 그래서 then의 세 가지 뜻. 그렇죠. 그때 그렇다면 그런 다음 중에서 무슨 뜻일 때에 대한 얘기야 지금. 그래. 그때. 그래서 at that time하고 똑같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우 3일 전에 예. 오케이. 민준 3일 전에 성모 3일 전에 오케이. 도원 서희 혜리 오케이. 내가 어거를 어떻게 쓴다 알아놓으라 하면서 얘기했죠. 오케이. 그래서 3 days ago 어거는 이렇게 쓴다 했습니다. 3일 전에 3 days ago 숫자 시간 단위 어거 이렇게 쓰는데 3니까 day는 복수형. 1시간 전에 an hour ago 됐습니까? 1초 전에 a second ago 하면 되겠죠. second가 초란 뜻도 있고 두 번째란 뜻도 있죠. second 됐습니까? 오케이. 예, 정반대되는 뜻은 뭐겠다? 3 days later겠죠 3일 후에 3일 전에 3 days ago 3일 후에 3 days later 그러면 3 days later 이거는 무슨 시제랑 써야 될까? 그렇죠. will이나 be going to랑 같이 써야 되겠죠. I will be there. 나 거기 갈 거야. 3 days ago 미친놈이죠. I will be there라고 해놓고 3 days ago래. I will be there 3 days later. 난 3일 뒤에 거기에 갈 거야 이래야죠. 그러면 I will be there 3 days 이건 이 표현은 I will be there 3 days ago래. 그러면 얘를 I will be there를 3 days ago랑 맞추고 싶으면 I will be there 3 days later. 난 3일 뒤에 거기에 있을 거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여기에 3 days ago랑 맞추고 싶으면 I was there 3 days ago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에 will be 할 때 뭐 보여? 비동사 보이죠? 그쵸? 3일 전에 있었으면 무슨 시제로 바꾸란 얘기야 지금? 3일 과거 시제니까 비동사의 과거형 I랑 같이 쓰는 거 I was there. 난 거기 있었다. When? 언제? 3 days ago. 난 3일 전에 거기 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Now랑 같이 맞추고 싶어. Now랑 I will be there를 Now랑 맞춰주고 싶어. I am there now겠죠. 난 지금 거기 있다. 무슨 시제로 바꿔주란 말이야? 현재 시제로 바꿔주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I will go there 3 days later. 나는 3일 뒤에 거기 갈 거다죠. 그렇죠? 그러면 I will go there 3 days later를 I will go there를 3 days ago랑 맞춰주고 싶어. 그럼 뭐? I went to 그렇죠. I went there 3 days ago.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ll be there를 now랑 맞춰주고 싶어. I will be there를 now랑 맞춰주고 싶어. 그렇지. I am going there now. 무슨 시제야? I am going there 현재 진행형 시제. 난 지금 거기 가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뭐냐에 따라서 누가다 만드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여기에 뭐 went가 와야 될 상황인지 어? 이 am going이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go가 와야 될 건지 아니면 will go가 와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시제다.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go하고 later하고 쭉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가 보이죠. 지난주에 last week 어젯밤에 last night 지난달에 last month
month 뭐로 말하세요. 지난달에 할 때 last month 하면 되겠죠. 이번 달에 this month. 그렇지. 다음 달에 next month. Next month는 그러면 무슨 시제랑 써야 될까? 미래 시제. 미래 시제랑 써야 되겠고 last month는 과거 시제랑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말고도 수두룩 빽빽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뭐 이거 말고 딴 것도 해볼까? 내가 세 살이었을 때. When I was 3 years old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과거 시제랑 같이 써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제 바빴다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나 어제 바빴었다. I was busy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busy란 대답 듣고 싶어. How? Was? Was you? Yesterday 하면 어디가 틀렸게? How were you? 아 거기 to를 갑자기 왜 넣습니까? 아 how were you t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면서 동시에 하다시야? How were you yesterday? 너 어제 어땠었니? I was busy yesterday. 그쵸? 어제의 안부를 묻고 답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젯밤에 엄청 신났었대요. 손흥민이 골을 두 골이나 넣는 바람에. 그쵸? 그래서 we were very excited last night. 그쵸? 어젯밤 새벽에 막 아저씨도 소리 지르는 소리 못 들었어요? 잤다. 그쵸? 아니죠. 그쵸? 새벽 3시에 뭐 골 넣는데 그때까지 깨 있으면 안 되겠지. 오케이. 나는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오케이. 잤죠. 미쳤습니까? 수업해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Excited 하면 뭐 또 뭐랑 비교하는 거 잘 알죠? Exciting. 원래는? Excited. 오케이. 그래서 Excited의 뜻이 뭐라고? 흥미를 느끼게 하다니까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이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서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을 당했으니까 신나는 감정을 느끼는 이라 했어 이디형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yesterday도 그렇고 last night도 있고요. 전부 다 공통점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느 시점이다?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오케이. 시간의 화살표의 기준인 현재의 전부 왼쪽에 가서 yesterday도 그렇고 last night도 그렇고 그래서 시제가 반드시 과거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We are very excited last night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 지로를 한다고요. 말이 돼 안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 하면 일단 뭐를 생각하면 되겠다. Were you? 하면 물음표죠. 그러니까 얘를 he로 바꾸면 was he가 될 거고요. 그쵸? I로 바꾸면 was I?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의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은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쵸. 뭐하고 뭐 wasn't하고 weren't만 기억하면 not 어디 들어가는지 비동사 뒤에 들어가면 되겠죠. was not, were not. 오케이. 쭉쭉쭉쭉 있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안 피곤했어. I was not tired then. 됐습니까? At that time. 그러면 너는 그때 피곤했었니? 라고 물어봤던 것 같죠? 그쵸? 너 그때 피곤했었니? 라고 묻는 건 Were you tired? Were you tired then? 이제 그거 안 틀릴 때도 됐다 지우야. Was you는 뭐 was you야. Were you tired then? 이랬더니 No, I wasn't tired then. 나 그때 안 피곤했었어. 오케이. 그러면 그는 어제 화냈었니? 라는 표현은 Was he angry yesterday? 그랬더니 화났으면 Yes, he was. 화 안 났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 됐습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거 해놓고 Yes, he did. 이딴 거 안 된다 그랬죠. Yes, he is 당연히 안 되고요. Yes, he does 다 안 됩니다.
wa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를 썼으니까 yes he was angry, no he wasn't angry 이런 식으로 was나 wasn't가 와야지 did, is, 뭐 does 이딴 거 오면 다 안 된다. 됐습니까? 이런 건 안 틀릴 자신들이 있죠 이제. 자 여기까지 be 동사의 과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did인데 됐습니까? 규칙 변화가 있고 불규칙 변화가 있다. 그래서 1번은 원래 꼬라지에다가 ed만 붙이면 된다. 근데 뭐로 끝나는 애가 있으니 e로 끝나는 애가 있으니까 e를 두 번 쓸 필요가 없이 한 번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모음 y면 1번 규칙하고 똑같다. 됐습니까? 모음이 뭐라고요?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에, 이, 아이, 오, 유. 됐습니까? 그럼 y 앞에 a, e, i, o, u 중에 하나인 a가 있으니까 그냥 ed 하면 되니까. 근데 자음 y, study 같은 경우에 stu, di, ed 하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러니까 또 명사의 복수형 쓰는 거하고 또 규칙 헷갈리지 마. 해하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아. 오케이. 이게 4번이었고요. 그래서 3번, 4번은 공통점은 y로 끝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 뭐야 단모 단자의 예를 한번 stop이라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 swim 이런 것도 있네. 그렇죠? 그럼 swim 같은 경우엔 m을 한번 더 쓰고 ed 하면 된다 그러면 딱 맞겠죠. swim은 지금은 뭐 하는 애들이야? 규칙 변화하는 애들인데 swim은 불규칙 변화죠. swim은 swam으로 바뀌죠. 뭐 어쨌든 stop의 과거형은 stopped다. 자, 이 개념을 단모 단자가 뭔지 아직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자, 끝에 모모자다 자모자다 자모자라고 했고 됐습니까? 모모자면 끝에 자음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어. 모음이 뭔지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A, E, I, O, U. 근데 모모자가 아니고 자모자죠. 자모자. 그러니까 끝에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된다. 끝에 모자를 썼니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모모자가 아니고 자모자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 오케이. 지금은 두 번째 녀석만 나오지만 우리는 세 번째 녀석까지 다 학습하라 했어요. 그럼 한번 달려볼까요? do did done이죠. do did done.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학습 목표로 삼고 있는 녀석은 두 번째 녀석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녀석은 중이 되자마자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get, got, got 또는 gotten. get, got, got. 그러니까 세 번째 녀석이 got도 되고 gotten도 된다 했습니다. get, got, gotten. get, got, got. 오케이. 그 다음에 by bought boat. by bought boat. 오케이. by boat boat 같은 형태로 불규칙 변화하는 녀석을 보곤 ABB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do, did, done을 보고는 뭐라고 할까? ABC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get, got, got이었으면 A, B, B형이라고 하겠고 get, got, gotten인 경우에는 A, B, C 형태로 변화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by, boat, boat는 뭐라고요? A, B, B형이라고요. 두 번째 녀석과 세 번째 녀석이 같다고요. 그 다음에 here, heard, heard죠. 얘도 A, B, B형입니다. 두 번째 녀석과 입장 밖에는 어떤지 세 번째 녀석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그런 녀석은 얘가 두 번째 녀석인지 세 번째 녀석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문장 속에 들어가면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sit, set, set이니까 A, B, B형이죠. set, set, set.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녀석으로 안 쓰는 녀석은 지금 두 번째 과거형이나 PP형, 과거 분사형이나 같은 형태라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sit, set, set. 그 다음에 go, went, gone이죠. G-O-N-E. go and gone. A, B, C 형태. go and gone.
그 다음에 see-saw scene이죠. A, B, C 형태로 합니다. see-saw scene. 보다, 뜻을 얘기하면 보다, 보았었다, 목격당한, 보는 것을 당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give, gave, given. 주다, 주었었다, 주는 것을 당한이니까 받은이겠죠. 이건 받은. 받다가 아니고요. 받은. 오케이. A, B, C 형입니다. A, give, gave, given. 그 다음에 make, made, made. A, B, B 형입니다. 만들다, 만들었었다. 세 번째 녀석은 만들어진. 오케이. 그 다음에 eat, ate, eaten이죠. Eat, ate, eaten. 먹다, 먹었었다, 먹힌. 됐습니까? 먹는 것을 당한. A, B, C 형입니다. Eat, ate, eaten.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지금 뭘 모아놓은 거냐 하면요, AAA 형을 모아놓은 거야.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이 중에 한 녀석은 그게 누구다? 그렇죠. 이 녀석은 발음이 read. 그렇죠. red. red라고 발음이 바뀝니다. read, red, red. 생긴 거 스펠링은 똑같은데 read의 3단명시는 read, red, red. read, red, red.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풋풋풋 컷컷컷 셋셋셋 히티티 헐헐헐. 됐습니까? 헐트가 뭐가 좀 특이하다 그랬지? 아, 네. 다 하는 것도 자기고 하는 것도 자기. 그래서 뜻이 그래서 뭐 하다도? 그렇죠. 다치다도 헐트고 다치게 하다. 하다도 헐트라 그랬어. 됐습니까? 이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야 메이크는 만들다도 되고 만들어지다도 되냐? 아니라고. 메이크는 만들다 라는 뜻만 갖고 있고 메이크 같은 애가 정상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하는 것도 지가 가지고 있고 당하는 것도 지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런 애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크고 여러 가지 문법 용어를 배우게 되면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동사 라고 배우게 될 건데요. 그렇게 하면 머리가 복잡할 테니까 하는 것도 헐트고 당하는 것도 헐트다. 오케이.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어넣어라? 나 집어넣으래죠. 그러면 didn't 뒤에 didn't가 빠져나온 형태, do나 does나 did가 빠져나온 형태를 보고 뭐라 그런다? 원형. 그렇죠. 원형을 쓰면 된단 말이죠. Didn't go. He went에 not 집어넣으면 he didn't g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젯밤에 TV를 봤었다는 뭐야? I watched TV last night이죠. 그렇죠. 근데 안 봤었다 하려니까 to watch TV last night. 너 어제 TV 봤었니? Did you watch TV last night? 이라고 물었겠죠. 그치 서희야? 어 뭐라고 물어봤다고? 응. Did you watch TV last night? 라고 물어봤다고. 어 뭐라고 물어봤다고? Did you watch TV last night? 라고 물어봤다고요. 요새 뭐 뭐야 대리운전 하러 다니냐? 아니야? 오케이. 대리운전도 할까? 대리운전 하는 그러니까 내가 평일날 오전에는 캠핑장 가서 캠핑장 청소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와서 수업하고 밤에 대리운전하고 주말에 군뱅이 키우고 군뱅이 키워요? 응. 얼마나 좋은데. 약감이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캠핑장도 가고. 아 때돈 벌겠다.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오케이. 칼디라랍니다. 누가 쌤은 누구를? 그의 조부모님들을 뭐하지 않았었다? 방문하지 않았었다는 쌤 didn't visit his grandparents 하면 되겠죠? Okay. Did Sam visit his grandparents? No, he didn't visit his grandparents. No, he didn't. 이 정도는 다 알죠 이제? 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묻는 거 벌써 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디드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제 학교까지 걸어갔었니? 라는 표현은 뭐다? Did you walk to school yesterday? 그랬더니 Yes, I did. No, I didn't. 오케이. 절대로 Yes, I was. 이따구로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딴 거 다 안 된다 했죠. 잘 제발 좀 맞춰달라 그랬고요. 오케이.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볼까? 나와라 가제트 만든 팔. 오케이. 쌤 왜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 걸까? 당연히 돈을 못 벌기 때문이죠. 학원만으로는 또 있지만 좀 열심히 좀 살아봐 이것들아. 어? 전부 말이야 뭐. 어? 애들 열정이 없어. 열정이 자기 인생에. 열심히 좀 해봐. 너 특히 나무늘보야. 그래 나무늘보야. 그래 나무늘보야. 네?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다 치자. I went to the restaurant yesterda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To the restaurant란 대답 듣고 싶어? Where? Did you go? 이렇게 물으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go? To the restaurant 라고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내가 어느 게 궁금하다고 할 것 같아? 이제 하나 남지 않았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ent to the restaurant yesterday 한다고요. 예. 됐습니까? 넌 아까 전에 여기에 초딩 하나 나한테 혼나는 거 보고 있었지. 네. 어, 채빈이 나한테 혼나고 있는 거 듣고 예, 있었잖아. 아 역시. 그래서 딴 거는 다 뭔가가 자꾸 튀어나가거나 뭐 Are you? 뭐 Were you? 뭐 I was 하던 걸 Were you? Was I? 뭐 바꾸 자꾸. 근데 뭐가 궁금할 때만 순서가 안 바뀐다고요. 주어가 궁금할 때만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했었죠. 됐습니까?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을 전부 다 did를 꺼내서 물어봐야 될 것만 같이 설명해 놨잖아. 알겠습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이랬어?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내가 너를 좋아해 이랬어. 그렇죠? B가 이렇게 대답한대. 내가 너를 좋아해. 그러면 A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을까? 누가 나 좋아하는데 그랬겠지. 그래서 who 이렇게 물어야 된다 했죠. 누가 나 좋아하는데 그랬대. 내가 너 좋아하거든 이러는 거죠. 누가 나 좋아하니가 뭐라고요? Who likes me? 그랬더니 I like you. 또 문장에 뭐가 궁금한데? 주어가 궁금하죠. 근데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러면 질문도 마찬가지 무슨 시제라 해야 되는데? 현재 시제라 해야 되는데 who는 1인칭이다, 2인칭이다, 3인칭이다? 3인칭이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He, she, it과 똑같이 취급해줘야 된다. 네? 예. 됐습니까? 여기 있던 도주 꺼내 쓰는 거 아니죠. 주어가 궁금했으니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거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뭔가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 다시 한번 더 해드렸는데 현재 시제일 때는 마치 후가 뭐인 것처럼 다뤄줘야 된다? He, she, it인 것처럼 다뤄줘야 된다고요.
He likes ya. He likes ya. Likes. 그러니까 who like ya? Who likes ya? Likes. Who likes me? 내가 아무 대답 안 하네. 알았어. 이제 다 찍혔어. I like 됐습니까? You. Thank you. 됐습니까? Me too. 자, 그다음. 저 좀 당황스럽죠, 그쵸? 진행형. 진행형은 의미로 먼저 설명하면 뭐뭐하는 중이다도 있고 여기서 배운 거 뭐뭐하는 중이었다도 있죠. 뭐뭐하는 중이다와 뭐뭐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뭐뭐하는 중이다에 대해서 이제 문법적인 용어를 좀 붙여봅시다. 뭐뭐하는 중이다를 보고 뭐라 그러고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고 그렇다면 뭐뭐하는 중이었다를 보고는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고정되어 있죠. 만드는 방법이 뭐 예를 들어서 go에다가 ing 붙여서 이런 의미를 만들죠. make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의미를 만드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얘들을 가지고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쵸? 얘는 무슨 시에 불과하니까? 어떤 시에 불과하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을 뭐 만들어주는 장치? 어떻다 만들어주는 장치인 뭘 쓸 건데? B를 쓸 건데 여기에 얘가 M is R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M is R가 아니고 was나 were면 요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하는 중이었었다. I was eating 하면 나는 먹고 있는 중이다야. 먹고 있는 중이었었다야. 먹고 있는 중이었었다죠. 그리고 진행형 시제는 쉬운 게 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정문 만드는 것도 쉽고 그쵸? 묻는 것도 쉬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야 전부 다. 됐습니까? 그리고 진행형 제발 좀 얘 어디 팔아먹지 말라고요. 자꾸 I going 이래. I eating 이래. I am eating 하든지 I was eating 하든지 ing형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진행형 시제는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계속 진행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비동사 ing 형태로 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감정, 막 되게 어려운 말 써놨어. 뭐 감정, 지각, 소유 등을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건 너무 간단하게 표현한 거죠. 자, 내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설명, 뭐 보통 일반적인 학원 선생님들은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얘들아, 감정을 나타내는 말 있잖아. 뭐 좋아한다, 뭐 싫어한다, 뭐 안다, 뭐 좋아, 뭐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도대체 왜 그런지 물어보세요.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수년간 고민했어. 어? 그래서 뭐부터 설명하느냐? 가지다. 그렇죠. 가지다. 그렇죠. 내가 이걸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어? 우와. 예? 예. 들고 있는 중일 수, 흔들고 있는 중일 수 있고, 내려놓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구기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내가 얘를 뭐 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 응? 왜요, 선생님? 내 거면 내 거고 이게 네 거야? 내 거잖아. 네 거인 중일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네가 자꾸 졸고 있으면 이렇게 딱 해갖고 던지고 있는 중일 수는 있지. 내가 탁 던져갖고 너한테 탁 맞았어. 그렇죠? 어, 졸려. 그래도 졸려. 아유, 알았어. 그럼 좀 더 딱딱한 걸로 던져줘야 돼? 이런 거 맞아도 계속 졸 것 같단 말이야? 어. 하여튼 이게 내한테 내가 너한테 던져갖고 맞을 수는 있겠지만 니가 이게 딱 맞는 순간 갑자기 니게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내 몸에 닿았으니까 이제 내 거예요. 아니다, 여전히 내 거잖아 이건.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를 자 이거 살 사람 자 경매합니다 500원 아무도 안 사요. 자 알았어 10원 자 10원 10원에 입찰하실 분 네? 아니 그냥 계좌이체 해줘도 되는데 아 없어요. 하여튼 내가 이걸 팔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니들이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래 계좌이체가 딱 돼갖고 내가 계좌이체를 확인돼갖고 나한테 10원이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바뀌는 거야?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팔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어떤 책을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만 어?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어. 그래서 have가 가지다 라는 뜻일 때 그래서 어떤 표현 안 된다? I am having 뭐 지우 같은 경우에 long hair 이렇게 하면 틀렸다. 틀렸고 아니 안 틀릴 수도 있어. 그렇죠? 안 틀린 방법은 지우가 뭐하고 있으면 돼? 머리카락을 막 먹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have가 뭐하다 라는 뜻일 때 먹다 라는 뜻일 때는 먹고 있는 중일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근데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다 그랬는데 know의 뜻이 알다라 그랬죠. 얘를 풀어서 생각하면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알다라는 뜻 맞습니까? 그럼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 됐습니까? 공부하는 중일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다가 내가 얘를 탁 만화에서 불이 딱 켜진다 그랬잖아. 알게 되는 순간. 그쵸? 불은 뭐 아니면 뭐야? 온 아니면, 아니, 오프 아니면 온이죠. 그쵸? 내가 이거 설명할 때 갑자기 뒤로 가서 불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랬었습니까?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다란 뜻을 가만히 보니까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란 뜻이니까 알고 있는 중일 수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te의 뜻이 뭐하답니까? 싫어하다죠. 싫어하다라는 것도 풀어서 생각하면 뭐뭐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다, 싫어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싫어하는 중일 수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좋아하다, 뭐 러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다 이런 것들 전부 다 I am liking you, I am loving you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끔씩 노래 가사에 loving you 이런 노래가 자꾸 나온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거는 원래는 안 되는데 시적 허용이라 그랬어. I am loving you는 원래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진행형으로 안 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거 하면서 얘에 대한 얘기 한번 했는데 think. 그렇죠. think의 뜻이 생각하다 라는 뜻인데 이 1번 생각하다도 있고 2번 생각하다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I think that she is kind 또 있고 be quiet I am thinking Okay, I think that she is kind의 뜻은 나는 뭐한다? 생각한다? 그녀가 친절하다라 것을 난 그녀가 친절하다고 생각해 라는 표현은 내가 그,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라는 뜻이라 했죠? 그렇죠?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I am thinking이 안 된다고요. 이런 think의 뜻일 때는. 근데 be quiet, I'm thinking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생각하는 중이다. 조용히 해라, 나는 생각하는 중이다. 이때 I am thinking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라 했다? I am using my mind라고요. 됐습니까? 조용히 해, 나는 생각 중이야. 나는 나의 정신을 뭐하고 있는 중이다?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가 자꾸 시끄럽게 하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이 문제 못 풀겠어.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의견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죠. 그래서 똑같이 생긴 think인데 의미에 따라서 진행형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고요. have도 마찬가지예요. have의 뜻이 가지다 할 때는 진행형이 안 되지만 I am having dinner. 나 저녁 먹고 있는 중이다. I'm having a good time. 보내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다나 뭐를 먹다란 뜻의 have는 어떤 경험을 하고 I am having a good time 일 수도 있고 I am having dinner 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I am having a book 하는 순간 나는 책을 먹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I have a book 밖에 안 된다고요. You know what I'm saying? Okay. 그래서 이제 ing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원래 모습의 ing니까 it eating이고요. it로 끝나면 take는 taking. taking이고요. 이거 자꾸 talking이라고 읽는 이상한 애들 있어.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wim 같은 게 단모 단자니까 swimming. 그래서 또 뭐다? 자, 모, 자라고요. 이로 끝나는 경우에 IE를 Y로 바꿔주고 ING한데 그 이유는 IE가 무슨 소리 내는데 I 소리 내는데 Y도 IE 짤막하게 해서 I 소리 낼 수 있죠. 그래서 YING 한다. 그리고 여기는 Y로 끝나는 경우 이런 거 없어. 여기는 됐습니까? Y로 끝나는 뭐 자음 플러스 Y니 모음 플러스 Y니가 아예 없어. 그 말은 스테잉 하면 되는 거고 스터 딩 하면 된다고요. y 앞에 자음인데 그냥 i, y 앞에 모음인데 그냥 ing. 뭐 y를 i로 고쳐주고 있단 거 없습니다. 스키 타다가 뭐죠? 스키죠. 그쵸? 네. 그러면 얘 ing 붙이면 어떻게 되냐? 스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스킹. 스키 타다의 ing 이게 분명히 뭐야? 뭐 i로 끝나는 경우 뭐 어떻게 저쩌고 해라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i 다음에 다시 i를 쓰고 ing 해 줘야 돼. 됐습니까? 스킹. 오케이. 그다음에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그래서 뭐 m is are 다음에 ing고 그 다음에 was were 다음에 ing입니다. 그래서 난 지금 숙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I am doing my homework now. now랑 잘 어울리죠. 지금 숙제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doing my homework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건 많이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뭐라고 물어봤다?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하고 있어? I'm doing my homework now. 그 다음에 이번엔 then이죠. then은 과거의 어떤 시점이죠. 그래서 I was doing my homework then 하면 되겠죠. I was doing my homework then. 나 그때 숙제하고 있는 중이었었어. 그래서 doing my homewor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렇죠. What were you doing then? 하면 되겠죠. 그때 너 뭐하고 있었니가 뭐라고요? What were you doing then? What were you doing? 너 뭐하고 있었어? 됐습니까? What were you doing at that time? I was doing my homework then. 나 그때. 오케이. 오케이. 요거 대신에 이제 뭐 3시간 전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맞잖아? 네. 그쵸? 그래서 3시간 전에가 서희야 뭐였더라? 그쵸? 3시간 전에 나 같은 표현은 뭐다? 3 hours ago. 3시간 후에는 뭐였더라? 3 hours later. See you later 하잖아. 그쵸? See you later 하면 무슨 시제에 다시 보잔 말이야? 미래 시제 다시 보단 말이잖아. 그래서 어고의 반대말은 later라고요. 뭐뭐 전에 어고, 뭐뭐 후에 later. 서로 반대말. 3시간 후에 3 hours later. 3시간 전에 3 hours ago. 숫자 시간 단위 전에 3 days ago. 3 hours ago.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너도 졸려? 오케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진행형은 비동사니까 I am not eating. Are you eating? 그렇습니까? What were you eating?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까? What were you doing? 이렇게 하면 묻는 말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지금 춤추고 있지 않다를 축약형으로 She isn't dancing now.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그때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They weren't dancing at that time. Dance 같은 경우에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하는 건 위에도 보이죠. They weren't dancing then.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지금 영어 공부하는 중이니? Are you studying English now? Yes, I am studying English. No, I'm not studying English. 그래서 are you 라고 물었습니다. Yes, I do. 뭐, yes, I was. Yes, I did. 이딴 거 안 돼요. Yes, I am. No, I'm not. 그 다음에 너는 그때 영어 공부하고 있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So, were you studying English then? 하면 된다고요. Were you studying English at that time? 그래서 하고 있었으면 Yes, I was studying English then. No, I wasn't studying English then. 하면 되겠죠. 비동사 있습니다. 진행형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동사에 가고요. I 현재형이니까 비동사 현재형이니까 I am이었는데 I was가 되고 you are였는데 you were가 되고 she is였는데 she was it is it was가 된다. 그러면 hours 뭐야? 뭐야 넌? 어. are 였는데 hours were 하면 틀리죠. 그쵸? hours는 암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도 있고. 자, hours 뜻이 뭔데? hours 뜻이 뭔데? 우리들의 것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응? Hours is 굿이야? Hours are 굿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 그래야 돼. 개인적으로 너 하는 거.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푼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더 정보를 줘야 되겠죠. 자, books are bad. 자, 이제 뭐라 그런 거야? 그들의 책은 좋지가 않다고 하고 있죠? 그들의 책은 좋지가 않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건 뭐 대신 온 거야?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Our books. 이 상황에는 our, 아이고, S를 왜 붙여? Our books죠, 지금. 네.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에 ours 뒤에는 뭐가 맞다? R가 맞다고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뭐 할까? There. Hey, 피자 집끼리 싸우나 봐. 그쵸? 야, 걔들 피자 별로야. 그쵸? 그러면 이번에 hours는 뭐 대신 왔어? Our pizza는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이번엔 뭐가 어울려? is가 어울린다고요. 됐습니까? 소유격 대명사는 뭐 속에 들어가야지 단순지 복수지 한다? 긴 글 속에. 됐습니까? 한 문장 갖고 부족해. 긴 글 속에 들어가야지 안만 길어봤자 is이 될지 day가 될지 결정이 된다 라고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지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문장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의 밑줄을 긋고를 좀 통역해줘봐. 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어? 뭐에 대한 대답을 찾으란 말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을 찾으란 말이야. 그렇지. 어찌시는 부사라 했죠.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요? when, where, how, why.
그렇지. 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을 찾아.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였으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을 찾으란 말이죠. 빈칸에 알맞은 여성을 써라. 그럼 1번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어제 매우 행복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나는 어제 매우 행복했었다라는 표현은? Happy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소희야 이거 아까 했던 거다. 이 대답 듣고 싶어. So happ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were you yesterday? 라고 묻는다고요. 너 어제 어땠었니가 뭐라고요? How were you yesterday? I was so happy yesterday. 나 어제 매우 행복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밑줄 끈 녀석은? Yesterday. 그렇죠. 됐습니까? When were you so happy? 겠죠. 이 대답을 또 듣고 싶다면. When were you so happy? 언제 행복했었니? When were you so happy? 그 다음에 we were in Paris last winter. 누가 다? 우리는 있었다. Where? Where? In Paris. When? Last winter.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은 last winter죠. 우리는 지난 겨울에 파리에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last wint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ere you in Paris? 너희도 언제 파리에 있었니? 그 다음에 in Pari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were you last winter? 지난 겨울에 어디 있었니? 오케이. 그 다음에 At that time Angry Bird was my favorite game. 그래서 언제? 그때 앵그리 버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at that time이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밑줄 꺼놓으면 되겠죠? 한 단어로 바꾸면 then이죠. then. then angry bird was my favorite game. 그 다음에 4번 문장 스티븐과 케이티가 2002년도에 태어났다는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치? 어, 그래서 스티븐 앤 케이티 암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they were born in 2002. They were born in 2002. Okay. born 뭐로부터 왔다? bear born. 예, 곰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새끼를 낳다. 그러면 얘는 새끼를 낳았었다. 그럼 얘는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태어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미줄 거야 될 건 이 녀석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were Stephen and Katie born? 언제 태어났니?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하면 애들이 데모하겠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오케이. 이거 워크북 안 해갖고 온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워크북을 안 하다니. 응? 이렇게 시간이 많았는데. 안 되겠네.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